경기 시작됩니다. 시작!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판독이 나왔습니다. 비디오 판독. 아, VAR.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을 유도팀에서 요청했습니다. 예, 예. 비디오 판독 들어왔어.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왜? 이거 근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못 쓰잖아, 다음에. 못 쓴다. 비디오 판독? 뭐가 있었어? 왜? 그 혹시라도 뭐 무릎이 먼저 나거나 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유도팀에서는 조준현 선수보다는 전흥민 선수가 신체가 먼저 닿은 것 같다. 예. 아니 우리 저 최정만 코치가 괜히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뭔가가 있을 겁니다. 뭔가 그렇죠. 있을 겁니다. 예예. 예. 제가 봤을 때 무릎 살짝 그냥. 아 무릎이 살짝. 전흥민 선수의 왼쪽 무릎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왼쪽 무릎을 예. 의심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설자인데 해설자들도 갈리네요. 예. 자, 이 맨눈으로 코치가 잡아낸 것인지 이거 궁금합니다. 제발 제 경기라도 한번 나와라. 제가 봤을 때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 카드를 집을 때 솔직히 말리고 싶었어요. 내 동생을 더 이상 비참을 만들지 마라. 비디오 판독하는 누가 그들이 실수 있으니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최정만 코치님을 믿었죠. 분명히 그 비디오 판독 카드를 사용한 거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뭐 해봤자 당연히 내가 이겼지 하고 그 다음 경기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기위원 발표해 주시죠. 이겼어요, 이겼어요. 좋았어요. 판독 결과 홍사빠 왼쪽 무릎이 지면에 먼저다. 홍사빠 왼쪽 무릎이 지면에 먼저다. 홍사빠 승입니다. 됐어! 코치 막아! 일단 들어 올렸어요. 예, 들어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예, 들어 올려서 한번 넘어가면서 밀어치기 하는 과정에서 왼무릎이 코치 대단해. 빨리 조준하겠어. 조준하겠어. 아니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코치만 본 거야 지금. 와. 이 VR을 도입해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는 팀이 유도 팀이에요. 아. 완전히 큰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 세 번째 출전 선수 양치승. 양원장님 화이팅. 아, 양치승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야. 머슬팀.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치승 선생님이 두 분 다 이기면 진짜 재밌겠다. 야, 진짜 드라마인데, 그러면. 이번엔 승리를 조준하겠어. 무릎 앉아, 싸! 무릎 앉아, 싸! 아, 이거. 야. 뒷골이 지금 우승한 것 같습니다. 군대도 4주가 훈련받은 친구가 저 2년 반 갔다 왔거든요. 저는 처음에 세총인 줄 알고. 무릎 앉아, 싸! 발로 차버리고 싶었어. 아, 너무 촐랑촐랑거리니까. 자, 유도팀 이제 끝났습니다. 김민수, 나와! 김민수 나와! 조준현은 보이지도 않는다. 김민수를 겨냥합니다. 깔고 가겠다. 네.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 친구 빨리 제 앞에서 김민수랑 붙어야겠구나. 앉아. 먼저 잡아야 돼요. 먼저. 네, 먼저 잡으세요.
여기서 만약 양치 선수 이기게 되면 상승세 타거든요. 예. 네. 아. 상승세를 타지만 또 조준영 선수가 최대한 힘을 빼놓는다면 그렇죠. 김민수 선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편하게 가죠. 자, 자. 이게 또 몰라 진짜 어떻게 됐지. 이모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자, 갑니다. 양치승 어둡직해요. 양치승, 양치승, 조준현. 양치승, 오, 버텼어요. 버텼어요. 왼쪽으로. 자, 장기승 갑니다. 양치승. 반다리, 반다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반다리, 반다리. 야, 야, 이길 수 있어. 저기 다 봐. 이길 수 있어. 비디오 판정을 비디오 판정을 날렸어요. 비디오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저 이 비디오 판정이 해코지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건지 이거 알아내야 되거든요. 아니요? 아? 몰라, 난 못 봤어.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저준호 물어, 물어. 저준호 물어. 저준호 물어. 저준호 물어. 내가 볼 때는 치승형이 이긴 것 같거든? 그죠, 그죠. 어. 아니, 유도가 이긴 것 같은데요? 나도. 저도 유도가 이긴 것 같아. 아니, 관장님이 이게 넓어서 먼저 봤어, 내가 봤어. 저쪽 무릎이냐, 어깨냐인데.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9경기 연속 비디오 판독입니다. 예, 네, 그만큼 이게 치열하고 아, 재밌습니다. 이게 패자 부활전이기 때문에 이거 한 물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머슬팀. 아. 야, 네. 조준현 선수 뭐 하는 거죠? 저건 뭐 아. 맨날 하는 짓이에요. 야, 조준현 그거 만약 이기다 하면 그대로 우리 썸에 우리 다 잡아줄게. 아니 VR 판독도 이. 두 번 연속으로 가니까 또 이길 것 같다. 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술을 내가 걸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겼다. 이런 생각으로 이 승리를 조준하고 있었죠. 뭘 해도 수영장에 온 어린이 같습니다. 예. 예. 물총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부는 어린이 같아요. 아, 지금 저런 행동이 예. 양치성 선수의 정말 연장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기분이 싸하긴 했어요. 왜냐면 되게 좀 불안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조준현 선수한테까지 지면 진짜 머슬팀 끝장이잖아. 그 전까지는 긴장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와, 근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양치승 선수의 이 모습이 과연 씨름판, 모래판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 이게 지금 몇 번씩 경기위원께서 다시 보고 있어요. 돌려보고 애매한 있는데.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박빙이 모르겠다, 심판인데. 저는. 애매한가 본데. 애매한 건 무경기, 대경기? 재경기 나온 형이 그런데. 아, 이거 굉장히 야, 과연 힘든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준현 선수의 무릎이 다 쓸렸는지. 결과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대, 결과 나왔대. 결과 나왔대. 비디오 판독 결과. 청사빠 무릎이 지면에 먼저다 홍사빠 승입니다. 청사빠 무릎이 지면에 먼저다 홍사빠 승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장면이었지. 한끈 해냅니다. 여기서 이제 조준현 선수가 왼배지가 들어갔는데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예. 방향을 바꾸죠. 바꿉니다. 예. 아, 밧다리가 갔습니다. 밧다리. 밧다리가 빠지고 양치승 선수 대단한 일이네요. 예. 이걸 버텼어요. 이걸 버티고 움직입니다. 힘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예.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데 한번 다시 밧다리가 갑니다. 다시 밧다리가 갑니다. 밧다리에서 상체가 뒤집어집니다. 네. 왼쪽 먼저 납니다. 네, 아니 이게 보이나요? 네, 이게 보입니까? 네, 이게 바로 자민수 코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죠. 아, 씨름인들의 동체 시력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저희는 뭐 모래판 3cm 위에서 승부가 난다고 네네. 하거든요. 네, 그거를 잡아냅니다.
야. 와, 무릎 났더라니까. 비디오 판도 진짜 기가 막혔어. 양팀 코치들이 신의 한 수 한 번씩 네, 나오네요. 그렇죠. 야, 민수야 박감했다. 잘못 나들이거든요.